발바닥도 발바닥에 있다.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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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파울 4개부터 세컨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3개까지 하고 4번부터 세컨 파울 들어가니까 그걸 팀원들한테 잘 말해주시고 가위바위보 해서 성격 들어가고 시작할게요. 가위바위보. 안 보이게 해야 돼. 이쪽 걸부터. 라이프 보이면 안 돼. 우리 꼬리야? 불사! 에이! 언니! 에이! 안녕하세요. 오늘은 언니랩프 시대 펜타볼트 고양분시 2군팀이죠. 네, 말씀드린 순간 바로 언니랩프 시 1스쿼드 득점했습니다. 지금은 언니랩프 시 15번의 에이스죠. 이승준 선수가 한 골 득점했습니다. 자, 간단하게 언니랩프 시부터 선수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이무성 골레이, 8번의 김경무, 4번의 송태엽, 9번의 언준성, 99번 이준석, 15번 방금 득점한 이승준, 30번의 윤재진, 13번의 최향규, 7번의 이재영, 6번의 안태현, 16번의 김관태, GK, GK가 두 명인가봐요. 지금 박종현 선수가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병철 선수. 이렇게 온리FC 명단 마치겠습니다. 자, 펜타불스, 고양불스 2군 팀이죠. 풋살 훈련을 참 많이 한다고 소문이 많이 나 있는 팀이고 경기 전부터 아주 기합이 단단히 들어가 있습니다. 자, 13번의 권달홍, 5번의 최성일, 20번의 광희민, GK, 1번 박준규. 이 스쿼드의 GK인가요? 99번 백승민, 10번의 박지민, 16번의 조한, 29번의 이은배, 8번의 오성진, 90번의 위성만, 7번 이태혁, 17번의 황성용 선수. 이렇게 펜타불스 오늘 명단 마무리합니다. 자, 펜타불스는 이번에 첫 대회를 참가를 하기 때문에 선수들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이제 원닐FC는 이제 오늘 경기로 이제 두 번째 경기죠. 자, 이모성 골레이는 사실 뭐 은평FS의 뭐 주전 골키퍼고 저 8번의 김경무 선수 아주 좋은 활약을 했었고, 자, 송태혁 선수 아주 단단한 수비수입니다. 자, 금방도 8번의 김경모 선수 멋진 드리블. 자, 99번의 이준석 선수 아, 아쉬운 마무리 보여줬습니다. 지금 원닐FC의 1스쿼드와 2스쿼드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제 1회전 때 1스쿼드와 2스쿼드의 차이가 많이 있는 걸 보여줬는데, 자, 하면 경기를 하면 할수록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이스쿼드도 이스쿼드랑 1스쿼드의 차이는 많이 줄었습니다. 자, 지금도 세트피스지만 간단하고 아주 그냥 심플하게 마무리하고 오는 최향규 선수 아주 나이가 많은 선수죠. 그렇지만 정말 투지 하나만큼은 와, 20대 초반이에요. 지금 고양불스가 거의 3스쿼드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움직임이 정말 활발합니다. 조합 플레이도 많이 있는, 약속된 플레이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하늘색과 파란색이기 때문에 유니폼이 사실 많이 헷갈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시는 분들도 많이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사실 선수들은 조금 더 헷갈립니다. 오! 위험한 파울이었죠. 근데 이제 바로 사과를 하고 이제 자, 펜타블스의 파울 하나. 저희 경기는 이제 전반 25분, 후반 25분이기 때문에 이제 파울이 세컨 페널티킥의 네 번째 파울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심판 옴비터 잡아줬고요. 슈팅! 아쉽게 골대 벗어납니다. 방금 같은 상황은 사실 뭐 악의적으로 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이제 수비를 가려고 한 상황에 이제 체중이 많이 실려가지고 몸을 제어를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야, 지금 저쪽 팀 골레이가 아주 듬직해 보여요, 지금. 자, 지금도 30번의 이재진 선수, 인터셉트. 아, 윤재진 선수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원닐FC가 지금 상당히 미루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를 많이 주도를 하고 있고, 오늘 또한 경기장이 조금 미끄러운 상황이 있는데, 선수들, 특히 원닐FC 선수들은 많이 적응이 돼 있죠. 여기서도 적응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맞는 축구화를 이제 선택을 하고, 이제 플레이 자체도 조금 더 심플하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원래 원닐FC 같은 경우에 e스쿼드는 수비에 중점적으로 많이 했는데 지금 요즘엔 빌드업을 많이 이제 참여를 하고 있고 그런 플레이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최영규 선수 스크린 플레이를 걸어줘가지고 한번 빌드업을 했는데 반대! 아우! 득점! 살짝 궁이 와서 맞은 것 같긴 한데 저기 위치 아주 잘 서 있었어요. 아주 좋은 플레이입니다. 사실 저기에 서 있는 것도 풋살 플레이거든요. 쉽지 않아요. 저희 팀 미들라운드에서도 사실 이런 플레이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선수들이 축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 포지션에 가 있는 선수들이 적거든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아주 뭐 오늘로 와서 공이 왔다 맞은 것 같지만 사실 그 공간으로 잘 찾아 들어갔던 9번의 이준성 선수입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순간 다시 자 지금 아 이게 원딜FC가 좀 1스쿼드, 2스쿼드, 3스쿼드 정확히 나눠져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6번의 안태현 선수 왼발잡이죠. 살짝 폼이 좀 특이하긴 한데 아주 볼을 재치있게 잘 차는 선수입니다. 저희 그 미들라운드 이제 심판, 자체적으로 심판이 있는데, 저희 심판도 저희 3급 풋살 자격증 심판을 땄기 때문에, 뭐 심판을 보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어우, 골대 강타. 4번의 송태엽 선수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펜타불스의 상징 또 황소지 않습니까? 굉장히 선수들이 체격이 너무 좋아요. 막 엄청 좋습니다. 이 팀의 색깔이 확실한 것 같아요. 그에 반해서 이제 원닐FC는 좀 아기자기한 플레이를 많이 선호를 하고 있고 명승호 감독이 그렇게 많이 지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도 파라패스. 자, 송태엽 선수. 아! 좀 터치를 하기 전에 바로 원터치로 때렸으면 조금 더 각도가 많이 열려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또 선수들은 이제 또 막상 이제 볼이 오면 쉽지 않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무성 골레이 많이 나왔습니다. 골대를 비우고 자, 지금 펜타불스 초반에 경기를 이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자기 진영에서 이제 빌드업을 하는데 이제 원닐FC가 공격적으로 수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 진영에서 못 나오고 있습니다. 잘 수월하게 자, 반대를 보고 때렸습니다. 방금도 7번의 이재영 선수.
지금 경기가 이제 10분 가까이로 이제 접어드는데 이제 조금 펜타불스의 플레이가 조금씩 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펜타불스는 이제 전체 선수를 바꾸진 않고 이제 두 명씩 바꾸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원닐 FC 같은 경우는 이승준 선수 빼고 이제 세 명의 선수를 다 교체했고요. 자, 뒤로 뺐습니다. 이무 선수 뒤에서 볼 수유하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뿌려주고. 자, 김병모 선수. 야, 원닐 FC 확실히 풋살 움직임이 많이 좋아요, 지금. 좋습니다. 이승준 선수 밑에서 패스 주고 김경호 선수 제꼈습니다. 반대 보고 때리나요? 앞에서 빠르게 저지하는 원닐 FC입니다. 자, 김경호 선수가 방금도 한 차례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확실히 몸이 가볍고 발재간이 좋다 보니까 상대방 수비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이 애를 먹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김경모 선수한테 이제 아이솔레이션을 자꾸 만들어주는 원닐 FC고 초반보다 그런 비중이 많이 늘었어요. 이승 선수 정말 좋은 패스였죠. 자, 펜타불스 밑에서 지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원닐 FC가 쉬지 않고 계속 전방에서 압박을 시도하고 있어요. 지금도 세어 나왔죠? 이야. 이경배 선수가 어시스트, 그리고 99번에 이준석 선수 득점 올립니다. 방금 이무성 선수 어떤 슛이었나요? 나중에 끝나면 한번 물어봐야겠습니다. 과연 골키퍼를 넘기고 로빙 슛을 때린 건지 좀 궁금했던 킥입니다, 방금. 참, 이게 펜타불스도 훈련을 많이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확실히 이제 정식 경기란 조금의 긴장감을 가지고 이제 경기를 하는 게 사실 실력에 굉장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 때문에 원닐 FC도 많이 그 전에 훈련을 했지만 이제 미들라운드, 뭐 자화자찬은 아니지만 미들라운드를 통해서 실전 경기를 계속 참여하다 보니까 선수들의 기량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늘고 있다고 보는데 이제 펜타불스도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생기겠죠.
자, 지금 펜타블스가 이제 킥인 상황에서도 조금 집중력이 떨어져 있는 모습인데, 이제 지금은 사실 그렇게 막 엄청 위협적인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집중력이 흐트러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쉽게 연결이 돼서 이제 단독 찬스가 나왔는데, 이제 그걸 살리지 못했던 온리FC의 모습입니다. 지금 킥, 코너킥을 준비한 오성진 선수, 이제 원래 지난 시즌에는 세레플스에서 활동을 했던 선수죠. 자, 지금 점차점차 이제 펜타블스도 이제 온리FC의 진영으로 많이 올라섭니다. 지금 10번에, 어우. 10번에 박지민 선수, 파울. 두 번째 파울입니다. 자, 저 선수 아주 체격이 좋네요. 그리고 지금 픽소를 위치하고 있는데 굉장히 듬직해 보이는 수비의 선수입니다. 픽소 선수입니다. 자, 16번에 조완 선수. 덩치가 어마어마해요. 지금 등지면은 상대방이 못 빠져나올 것 같습니다. 한번 플레이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진 선수 볼 잡았습니다. 15번 이승준 선수에게 잘립니다. 자, 7번에 이재영 선수. 이재영 선수도 새로 투입된 선수인데 굉장히 기량이 좋습니다. 15번 선수 이승준 파라패스를 이제 굉장히 많이 시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사실 좀 미끌렸어요. 그래서 이제 볼을 잘 못 잡고 흘렸습니다. 지금 10번의 박지민 선수 볼 소유하고 있습니다. 오성진 선수. 지금 펜타블스가 오우 발재간이 굉장히 좋죠. 10번의 박지민 선수. 이야, 박지민 선수 체격이 너무 좋아요, 지금. 라인 위에 세우고 갈게요, 라인 위에. 자, 방금 같은 경우는 이제 킥인을 하는데 이제 킥인을 할 때는 라인에 정확히 볼이 서 있는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볼이 살짝 움직였던 걸로 심판이 판단을 해서 이제 파울을 간접 프리킥을 간접 파울을 불었습니다. 자, 10번에 박지민 선수와 이제 4번에 송태엽 선수, 온리FC의 송태엽 선수가 사실 피지컬이 나쁘지 않은 선수인데 지금 박지민 선수에게 살짝 밀린 모습입니다. 자, 이승준 선수 힘들게 돌아섰습니다. 지금은 파포 패스가 아니고 파포 크로스였어요. 4번의 송태엽 선수 헤딩을 조금 하늘로 날렸습니다. 좋은 패스. 자, 골키퍼로 흘렀습니다. 자, 4번의 송태엽 선수 골 소유합니다. 지금도 이제 임문성 선수가 너무 급하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했는데 지금은 사실 2대0으로 이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템포를 낮췄어도 되는 상황으로 보였는데 이제 빠르게 진행했던 송태엽 선수입니다. 사실 뭐 풋살이나 어떤 뭐 스포츠에는 정답은 없어요. 그냥 좀 확률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더라 그런 부분들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 아주 좋은 수비 이정 선수. 자, 역습입니다. 15분에 이승 선수, 송태엽 선수 안으로 친다. 슈팅! 가랭이로 들어갔는데 굴절되고 득점. 지금 현재 21분이 지나고 있는 경기 모습입니다. 자, 이준석 선수 뒤로 내주고, 자, 10번 이경배 선수, 자, 김경모 선수,
자, 이승준 선수가 골 잡으면 계속 기대가 된다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바로 이상한 패스. 자, 이승준 선수가 볼 잡으면 기대가 된다고 지금 말하던 틈이었는데 바로 패스 미스 해버리네요. 아주 이승준 선수 이제 얘기하니까 팀원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지금. 어우, 90번에 아주 듬직한 선수입니다. 90번에 위성만 선수. 지금 아무래도 펜타불스가 지금 이 그라운드에선 처음 뛰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적응할 시간으로 조금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실 원닐 FC도 초반에는 여기서 많이 미끄러졌는데 지금은 미끄러진 선수가 없어요. 상당히 미끄러운 상황인데도 지금 잘 경기를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펜타불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밑에 세 명이 서서 이제 단순하게 조금 패스를 돌리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초반에 비해서는 이제 로테이션이 잘 안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피보 선수한테 볼을 찌르고 있는데 어우 정말 좋은 패스. 자, 반대 보고 이성만 선수. 야, 방금 아주 좋은 플레이였죠. 근데 아쉽게 득점 뒤에 살리지 못하는 위성만 선수입니다. 지금 플레이가 너무 깔끔했어요. 지금 이제 경기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이제 원닐 FC에서 이제 여유 있게 빌드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반대 보고 지금은 조금 덜 꺾였죠. 반대 지금 9번의 원중선 선수가 이제 위치를 해 있었는데 거기까지는 안 꺾였습니다. 볼이 지금 펜타불스의 저기 10번 선수가 조금 뛰는 시간이 길고 다른 세 명의 선수가 이제 교체를 했습니다. 오, 이 선수 발재간이 되게 좋네요. 패킹 위험해요. 자, 슈팅으로 마무리를 하는 펜타불스입니다. 지금 이제 3대0으로 뒤지고 있는 펜타불스인데 이제 경기를 침착하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막 흥분해서 전방에서 수비를 하려고 하지 않고 확실히 이제 짜임새가 있어 보이는 모습입니다. 좀 여유있게 후반전을 노리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팀을 보였을 때 전방 압박하고 있는 펜타불스. 자, 10번에 박지민 선수가 상당히 좋은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아! 금방도 이제 정말 좋은 플레이였죠. 확실히 지금 이제 B스쿼드에서 조금 흔들리고 있는 원닐 FC입니다. 조금 초반에 비해서 집중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에이스쿼드에서 거의 B스쿼드를 조종하는 급으로 이제 바깥에서 이제 지시를 하고 있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렇게 조언을 많이 해주는 모습인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초반에 조금 살짝 어리버리한 모습이 있었는데 좀 침착하게 빌드업을 해서 이제 마무리까지 했던 모습이고, 자 돌아섰습니다. 아쉽게 슈팅이 조금 빗맞았습니다. 5번의 최성일 선수. 자 진짜 펜타부스는 정말 한 명도 빠짐없이 신체 조건이 너무 좋아요. 원준서 준비. 엄모 쳐야 돼. 엄모 쳐야 돼. 얘가 떨어져. 한 번씩 와. 누가 나가. 오케이. 올라가. 빙고. 박지민 선수. 아무래도 좀 박지민 선수가 조금 고립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우 지금도. 지금 원닐 FC의 파울 하나. 후반전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전반전 4대0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 후반전 펜타불스 경기를 어떻게 운영할지가 이제 관건인 것 같습니다. 지금 A스쿼드가 이제 경기를 진행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순간 이준석 선수 또 파라패스를 넣었죠. 아, 지금 펜타불스의 99번 백승민 선수가 이제 지난 시즌 샘FS에서 골키퍼를 봤던, 골레를 봤던 선수죠. 어우, 방금도 골대. 자, 송태엽 선수가 저기 파포스트 쪽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상대방에게 굉장히 큰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볼 투입되고, 자, 90번에 이성만 선수가 이제 쉽게 볼을 지켜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좀 살짝 위치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10번에 이제 박지민 선수가 이제 아라로 위치를 하고, 이제 조한 16번 선수가 픽소를 보고 있습니다. 자, 아쉬운 마무리. 자, 박지민 선수 발바닥으로 땡깁니다. 자, 16번의 조한 선수. 아무래도 펜타불스 선수들은 이제 10번에 이제 그 박지민 선수에게 이제 의존도가 높은 것 같아요. 와, 이런 데도 충분히 위협적이네요. 자, 정말 단단해요, 펜타불스. 어우, 지금도 좋은 공간으로 패스를 찔러줬습니다. 16번의 조한 선수. 자, 지금도 굴절됐던 코너킥입니다. 지금 심플하게 계속 킥인과 코너킥을 이제 연결하고 있는데, 심플하지만 사실 저 방법이 굉장히 위협적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제 후반전이 가면 갈수록 계속 멘트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고, 이제 지금 원닐 FC 조금 수비에 대한 집중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확실히 펜타부스가 공격 수비 라인을 올렸는데, 이제 뒷공간까지는 커버를 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전방에서 수비를 한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뒷공간을 많이 내주는 거기 때문에 뒷공간에 대한 대비책이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경고 아니야, 경고야. 너까지 올라가면 안 돼.
이야, 99번 이준석 선수 좋은 마무리. 금방 이무성 선수 골레이가 많이 올라와서 이제 빌드업에 가담을 했는데 이제 순간적으로 한 명이 이제 비죠. 한 명이 올라왔으니까 사실 저 플레이가 쉬운 건 아닙니다. 왜냐면 골대를 비우고 올라와야 하기 때문에 방금도 16번의 조한 선수한테 잘렸으면은 정말 큰 역습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벗겨내는 이준석 선수 그리고 득점까지 연결했습니다. 자, 지금 같은 상황이죠. 자, 이때가 싶어가지고 20번의 강희민 선수가 전방 압박을 빠르게 해줬습니다. 골키퍼가 나오면은, 골레이가 나오면은, 아, 이게 뭐 되게 유리해 보이지만은, 이무정 선수가 잘하기 때문에 유리해 보이는 거. 저런 플라이를 쉽사리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자, 역습입니다. 아, 근데 원일FC의 백코스가 상당히 빠른데, 아, 이무정 선수 가래기로 골 들어갑니다. 펜타보스 한 골 만회합니다. 지금 아주 좋은 플레이였어요. 자, 아무래도 이무성 선수가 앞쪽에 많이 나와 있다 보니까 체력적으로도 많이 지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랭이로 이제 실점을 했던 상황입니다. 자, 한 골 만회를 했는데 사실 5-1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풋살에서는 축구의 5-1은 상대방이 이게 포기하기 쉬운 점수긴 한데 풋살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끝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펜타불스 한 골 넣고 지금 기세가 상당히 올라왔어요. 어우, 수비가 점점 거칠어지고 있죠. 자, 좋은 찬스. 아, 자, 심판 코너킥 선언했습니다. 지금 뭔가 원일FC의 상황은 지금 우왕좌왕입니다. 자, 이때 한 골 더 넣어서 펜타불스가 기세를 탄다면, 야, 이거 오늘 이번 경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펜타불스에도 감독과 코치님이 있는데 지금 계속 지시를 하고 있고 지금 바깥에 나온 교체 선수들에게도 디테일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계속 점점 이제 개선된 전술로 이제 경기를 참여하고 있는 펜타불스입니다. 야, 방금도 13번에 최양규 선수가 정말 기가 막힌 패스를 찔러줬죠. 원중선 선수에게. 근데 사실 저기가 서 있다 보면은 볼에 대한 그 시선을 잃을 때가 많거든요. 저 원중선 선수 포지션에 있다 보면은. 그래서 자기도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볼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기서 집중력을 좀만 더 찾다 보면은 바로 득점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야, 자, 16번의 조한 선수 정말 좋은 패스였어요. 지금 계속 저 공간에 패스를 노리고 있는 양팀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뒷공간으로 뛰는 최양규 선수를 놓쳤어요. 박진우 선수가 재밌게 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7분 30초 정도 경과된 모습입니다. 또 한 개 뒤에서 만고 점점
지금 5대 1이지만 긴장을 놓치지 않고 있는 아주 좋은 턴. 아, 16번의 조한 선수 좋은 수비. 자, 금방 그전 상황에서 자 이병철 선수도 아주 좋은 턴 보여줬습니다. 17번의 이병철 선수죠. 펜타플스. 아, 전방 압박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원닐FC가 뒷공간을 노리는 움직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따라가지 못하는 펜타플스입니다. 볼 잘렸습니다. 오. 지금 오늘 날씨가 굉장히 습하고 이제 여름의 이제 끝자락인데 굉장히 습합니다. 습한 상황에서 이제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주려는 양팀 선수고. 확실히 이승준 선수가 있을 때는 템포 조절이 되고 있어요. 지금 조급하게 경기 운영을 하고 있지 않는 모습입니다. 지금 정태욱 선수, 이승준 선수에게 자 반대. 이야, 움직임들이 굉장히 좋아요. 조한 선수 잘렸습니다. 자 지금 와, 순식간에 3대2 상황이 될 법도 했는데 백코스가 상당히 빨라요. 원닐FC 자 5대1인 상황에서도 긴장감 놓치지 않고 있는데 아 지금 제 각도는 살짝 열렸거든요. 10번의 박지민 선수. 근데 볼이 살짝 떴습니다. 슈팅이. 자 오늘 상품에 대해서 살짝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엑스네지 저희 후원사죠. 엑스네지의 기능성 옷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 옷을 뭐 일할 때도 애용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아요. 습한 기도. 그리고 자세히 보면 여기 구멍이 송송송송 뚫려 있거든요. 보이시죠? 자 오늘 득점한 선수에게 티셔츠 나눠드리고 오늘 또 패배를 했지만 만약에 패배를 한 팀 중에 이제 감독 코치가 뽑은 베스트 선수에게도 이 티셔츠를 한 장 증정할 예정입니다. 어떤 팀이 승리를 가져갈지 모르겠지만 이제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양팀의 모습입니다. 자 20번 선수 아 슈팅이 조금 떴습니다. 지금 이제 경기가 이제 12분인데 전반보다 좀 더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펜타블스가 아 지금 잔디에 대한 적응도도 지금 많이 생긴 것 같고 지금 임무성 선수 아, 이제 클리어런스를 살짝 실수를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17번 선수가 인터셉트를 했거든요. 황성용 선수. 근데 콧볼로 슈팅을 가져갔는데 살짝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펜타블스가 계속 전방 압박을 하는데
이제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이승준 선수였는데도 고전을 했어요. 쉽사리 헤쳐나오고 있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송태엽 선수 커트했습니다. 자, 여유있게 빌드업 가져가고 있습니다. 7번의 이정 선수. 아, 좋은 플레이. 반대 보고. 아. 자, 6번의 안태현 선수 보고 파포로 움직이라고 이제 지시를 하고 있는 이제 명승호 감독의 모습입니다. 지금 5대1인데도 긴장을 풀지 않고 있어요, 명승호 감독. 야, 뚫었습니다, 박지. 10번에 박지민 선수. 자, 90번에 위성만 선수. 자, 득점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5대2죠? 사실 지금 10분, 11분 정도가 남은 상황인데, 5대2.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모습을 보여줬고, 10번에 이제 박지민 선수 지금 전방 압박 강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어우, 위험한 팔입니다. 자, 심판의 제재가 필요해 보여요. 자, 29번의 이은배 선수. 지금 이 자, 패스를 실수했지만 저희가 전력 질주를 해서 만회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순서 선수. 자, 경기를 계속 침착하게 이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펜타불스의 압박이 쉽지 않거든요. 지금도 뭔가 약간 사인이 맞지 않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게 전반 25분, 후반 25분 풋살에서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이렇게 박빙 경기 같은 경우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체력 안배를 잘 해주는 게 이제 감독 코치의 이제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우, 지금 미성만 선수가 살짝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자, 가랭이로. 이경배 선수 가랭이로 패스를 찔러주고 99번에. 이준서 선수 득점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6대2. 지금 뭔가 그 불씨가 타오르려고 하면은 원리래프씨가 끄고. 자,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첫 번째 파울 기록하고 있는 원리래프씨입니다. 지금 선수 교체를 하고 있고. 아, 지금 또 좋은 찬스가 생기긴 했는데. 지금 좋은 찬스가 생기긴 했는데 지금 이렇게 쉽게 득점을 먹으면 안 되거든요, 사실. 자, 이번에도 한번 득점을 살려서 또 한 번의 불씨를 태우려고 하는 펜타불스의 모습입니다. 지금 5번에 최성희 선수와 13번에 건다롱 선수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약속된 세트피스가 있는 것 같아요. 때린 척하고 들어갑니다. 골대 맞습니다. 자, 13번에 건다롱 선수가 움직이면서 살짝 벽이 벌어졌거든요. 그 틈을 타서 슈팅을 때렸습니다, 최성일 선수. 금방 살짝 인스텝이 아니고 콧볼로 때린 것 같아요. 사실 풋살에선 콧볼 굉장히 위협적이죠. 지금 계속 슈팅을 연결하는 펜타불스의 모습인데 사실 뭐 애매한 공격을 하다가 잘리는 것보단 이게 나아요. 자, 좋은 드리블. 자, 반대로 오픈시켜줬습니다. 자, 이승준 선수에게 쉽게 발을 넣으면 안 되죠. 정 선수 아주 기술이 좋습니다. 자, 볼 빼앗습니다. 자, 역시 이미 다 내려왔지만 킥인 가져가는 펜타불스입니다. 지금 펜타불스는 그래도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뭐 이게 애매하게 드립을 하거나 애매하게 역습하다가 잘리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양발의 준성. 아, 좋은 움직임. 아, 지금도 99번에 이준석 선수가 스크린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수비가 나가는 타이밍이 살짝 늦었어요. 아주 좋은 플레이입니다. 자, 지금도 이문성 골레이 올라왔는데 인터셉트 당했죠.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 이게 아 여기서 잘리면은 진짜 바로 골이거든요. 자 키퍼를 믿고 줬는데 살짝 잘릴 뻔했어요. 야, 제껴냅니다. 통과하고요. 자 마무리 해야 되는데 아 지금도 슈팅까지 가져갔지만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자 이승 선수 툭툭 올립니다. 아 옆골대. 자 방금도 태클 슈팅으로 이어갔는데 아쉽게 옆골대로 빗맞았습니다. 지금 이제 또 선수 교체가 들어왔는데 이제 조한 선수 박지민 선수 힘있는 선수들이거든요. 90번에 위성만 선수. 자 지금 벤치에서 이제 감독님께서 굉장히 계속 선수들을 이제 독려를 하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강하게 압박 이어가고 있습니다. 16번의 조한. 자 골레이 뺏었습니다. 자 29번 어우 살짝 잡았는데요. 오우. 지금 계속 양 팀의 역습이 오가고 있는데, 아! 지금 양 팀의 역습이 계속 오가고 있는데, 결국에 득점으로 마무리를 짓는 거는 원미래프시네요. 지금도 이승준 선수 욕심부리지 않고 옆으로 내줬거든요. 사실 저기서 저런 상황이 생기면 흥분할 법도 한데, 침착하게 반대를 보고 있는 이승준 선수입니다. 16번의 조한 선수. 자, 슈팅력이 좋아요. 사실 저렇게 덩치가 좋다고 슈팅력이 다 센 건 아니거든요. 가끔씩 덩치에 맞지 않는 슈팅을 때린 선수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16번의 조한 선수는 다릅니다. 자, 지금도 어우, 다닥. 짧고 굵은 팬텀 드리블. 확실히 이 스쿼드는 펜타불수 힘 있게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도 힘으로 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 자, 예, 높아오릅니다. 자, 반대. 어! 자, 90번의 위경만 선수. 지금 몇 번째 골인가요? 지금 10번의 박지민 선수가 아주 좋은 패스를 찔러줬고, 저기서 침착하게 득점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위경만 선수입니다. 지금 위경만 선수가 지금 계속 플레이를 하면서, 아, 아쉬운 플레이를 보여줄 법도 한데도 계속 득점으로 골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사실, 공격은 저게 다예요. 뭐, 백날 잘하다가 골 못 넣는 것보다 좀 못하다가 골 넣는 게 사실 그게 공격수의 역할입니다. 아주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90번의 위성만 선수. 야, 지금도 아주 빠른 패스를 넣어줬는데, 이제 잡지 못하는 9번의 원준성 선수입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샌더포드가 모든 상황을 다 마무리할 수는 없어요. 예, 그렇지만 원준성 선수도 지금 득점을 계속 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도 조금 더 골대 앞에 집중을 하다 보면 더 많은 득점을 할 수 있을 선수입니다. 이제 원준성 선수 같은 경우는 1회전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도 많이 기량이 늘었습니다. 이제 감독의 명승호 선수의 이제 지도를 받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이제 기량이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 초반보다 지금 선수들의 로테이션 교체 로테이션이 조금 빨라졌어요. 원일FC도 지금 패스 미스가 조금 더 잦아들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가 정말 맞바지로 가고 있는데 지금 한 2분 10초 남았거든요. 8번 패스, 아 패스가 살짝 약했어요. 저기서 지금도 쉽게 코너킥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방금도 위협적이었는데 볼이 살짝 뜨다 보니까 이제 17번에 황성현 선수가 예측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패스 안태현 선수 마무리를 할 수 있을까요? 자, 뒤로 송태엽 선수 내줬습니다. 지금 박지민 선수, 주환 선수 벽 쓰니까 거의 한 3명 쓴 것 같아요. 쫄지도 않아요 지금. 그쵸, 벽은 저렇게 쓰는 거죠. 자, 주환 선수 뒤로 내고, 자 역습. 아, 차단했습니다. 지금 경기가 1분 안으로 끝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아, 판다부스 끝까지 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사실 지금 정도면 포기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아, 끝까지 정말 최선을 다하는 스포츠인의 정말 기본의 덕목이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 아주 보기 좋습니다. 자, 이렇게 경기 마무리 됐습니다. 오늘 원닐FC 대 펜타불스, 펜타불스 대 원닐FC. 자, 오늘 원닐FC의 승리로 마무리가 됐는데 양팀 선수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 펜타불스의 첫 번째 모습이거든요. 사실 저는 이 선수들에 대한 개인 정보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오늘 경기를 통해서 뭐 13번, 5번, 1번, 99번, 10번, 16번, 뭐 90번, 17번, 7번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이제 그 다음 해설을 할 때는 선수들에 대한 데이터를 제가 이제 얻고 좀 더 좋은 해설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팀 선수들 너무 좋은 경기력 보여줬고 정말 뜨거운 박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중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경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닐FC가 이제 저희보다 객관적으로 이제 잘하는 팀이란 걸 알고 왔고, 네. 이제 배운다는 자세로 열심히 했는데, 네. 역시나 잘하네요. 그래서 많이 배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맞춘 지도 얼마 안 된 팀이고, 네. 저희 다 같이 열심히 이제 훈련하고 있어가지고, 네. 오늘 또 좋은 상대랑 다 같이 열심히 뛰어줘서 좋은 경기 한 것 같아서. 오늘 저는 해설을 하면서 여기 이 팀에 대한 개인 정보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해설을 하면서 이제 정보를 쌓아갔는데, 박지민 선수 너무 인상 깊은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 미성만 선수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을 보여주면서 계속 득점을 하니까 사실 공격은 그게 전부지 않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실 것으로 기대가 되고, 네. 오늘 또 득점하는 선수분들에게 저희 후원사에서 드리는 이제 엑스네지 이제 기능성 옷인데, 네. 이제 너무 축하드리고 오늘 이렇게 선물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경기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서 할게. 네. 우리 공 노란 거 두 개. 경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또 팀원들이 너무 잘해줘가지고 네. 너무 기쁘고 그다음에 오늘 또 특히 여기 네. 원중성 선수 미들라운드 시즌 1 때부터 계속됐거든요. 그러니까요. 오늘 데뷔골 넣었어요. 드디어. 아 진짜요? 네 오늘 드디어 데뷔골 넣었거든요. 네. 세레모니가 좀 아쉽더라고요. 뭐 세레모니 어떻게 했죠? 아 원일 했는데 네. 좀 약간 쭈뼛쭈뼛하면서 혼자서는 네. 되게 기분이 좋았는데 네. 준비가 안 됐어요. 골 넣을 줄 몰랐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준성 얘한테 축하를 일단 주고 하고 네. 아 저도 너무 축하드려요. 네, 오늘 몇 번의 또 찬스가 있었거든요. 네, 사실 맞아요. 근데 저도 풋살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저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거 쉽지 않아요. 맞아요. 어려운 거예요. 네, 많이 배웠고 많이 훈련을 하고 많이 생각을 했으니까 거기까지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네. 개인적으로 뭐 소감 말씀. 아 이제 피부가 어찌됐든 네. 골을 많이 넣는 위치인데 네. 매 경기마다 이제 저한테 골이 아니라 공부터 잡으라는 그런 네. 배려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도 네. 여유가 생겨서 이렇게 골을 많이 아 골을 한 골 넣을 수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수영 네. 코치님이 원래 연습 경기 때나 훈련 때마다 네. 야 공만 잡아봐 이랬는데 네. 저번 연습 경기 때 한 골 네. 넣자라고 네. 이제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골 넣게 된 역시 명감독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승리하신 것도 축하드리고 네. 이제 득점하신 것도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또 좋은 경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저기 뭐야